오늘 더 팩트 2024년도 5월 6일자 기사인데요. 김진표 민주차기의장 후보들의 일침 편파된 국회의장은 꼭두각시라는 기사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탈중립 의장을 표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편파된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당연하지 않아요?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서 정확하게 여야 사이에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 당 쪽으로 이재명한테 충성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거대 야당이 만약 그렇게 되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참. 김 의장은 전날 MBN 방송 인터뷰에서 의회 역사를 보면은 의장이 중립적인 필요가 없다는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2002년 이전에는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도록 돼 있었다며 그때까지 대체로 여당이 의장을 했고 여당이 늘 다수당이니까 그때 국민이나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은 한국 의회가 있으나 마나다. 행정부의 신여인데 뭐하러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러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래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수 없다고 해서 2002년도 정치개혁을 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저는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 편이지만 순전히 민주당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비판이 자주 있었다. 그나마 당적이 없으니까 또 법상 중립의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래도 조정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육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조정식 의원, 오선 정성호 의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국회의원, 더민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탈중립을 하겠다고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 거대 야당에다가 중립을 지키지 못한 국회의장이 이런 사람들이 된다면은 참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겠네요. 정 의원은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협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추전 장관도 의장은 중립기여를 넣으면 안 된다. 의장이 중립기여를 넣으면 중립에 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무장관이 뭐예요? 법무장관 했던 사람이 국회의장이 중립에 서서 안 된다고 자동차예요 국회가 중립에 기여를 넣으면은 안 된다. 운전자가 중립 기여를 넣으면서 타고 있는 승객은 다 죽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 의원과 우 의원도 무조건적인 기계식 중립은 안 된다는 취지를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서로 자신이 친명의 적자임을 강조하며 경쟁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아니, 국회의장이 중립이 지켜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어느 만큼 이 사람들이 썩었는가 우리가 아주 목격을 하게 되네요. 국회의장이 중립이 아니고 이재명이한테다 잘 보이기 위해서 탈중립을 갖다 주장하고 이 후보들이 다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 아무나 되든 간에 탈중립할 거 아니에요.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김 의장은 가장 괴로웠을 때가 바로 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협의 없이 일방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팬덤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팬덤 정치의 힘을 몰아서 하고 또 여당은 좀 양보해서라도 국회에서 협의할 생각을 안 하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라며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던 얘기다.
그러려면 뭐하러 국회의원이 됐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참 제대로 된 사람은 참 그 김진표 의원밖에 없네요.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지 그 기본이죠. 새삼국을 해도 알죠. 이건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서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정치인을 보게 되어서 기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신의 바토를 이어받을 차기 의장 후보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더민주당이 꼭두각시가 되면 안 된다는 식의 국회의장이 여야와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거대 야당의 국회의장이 이재명 눈치 보며 탈중립을 주장한다면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는지 참으로 국민들은 걱정스럽습니다. 현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러잖아요. 탈중립을 주장하는 이 후보들을 보면서 이들의 현란한 뭐 6선 의원, 뭐 5선 의원들인데 국회의장이 뭐 중립을 지키면 기여가 있어서 뭐 탄 사람이 다 죽는다고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0점짜리예요 지금. 현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인물이 새로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죠. 모두 이재명 신여로 이번 국회의장 후보들이 탈중립을 국회의장 자리를 격화시키고 본인 스스로 추하게 만드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국회의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와서 이 야당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뭐 법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데 국회의장마저도 이런 사람들이 와서는 만약에 판을 친다면은 지금 이 나라 꼴이 안 봐도 비디오네요. 참 걱정스럽네요. 국회의장이라도 바르게 중심을 잡고 바르게 이렇게 국회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뭐 탈중립하겠다는 건 중립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뭐 더민주 당 하나 더 힘세는 하나 더 붙여놓는 거지. 그게 편가르기에서 하나 그쪽으로 편파시키면 국회의장을 뭐하러 뽑습니까? 그냥 공석으로 내버려 둔 게 낫지. 탈중립하는 놈의 국회의장 뽑아서 뭐에다 쓰려고 뽑아요 그걸. 오늘 더 팩트 2024년도 5월 6일자 기사. 김진표 민주 차기 의장 후보의 일침. 편파된 국회의장은 꼭두각시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